get you out of my mind. It's like I feel it for the first tim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night.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네, 봄하면 또 쉽게 떠오르는 룩들이 바로 남친룩인데요. 그 남친룩의 코드를 완성시켜주는 아이템 바로 오늘 토트백 4가지를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부터 직장인분들까지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트백들이고요. 이제 봄이 다가오면 데이트도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백팩보다는 이런 센스 있는 토트백으로 여자친구라든가 또 썸녀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한다면 더 아름다운 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네, 첫 번째로는 모노노의 6포켓 3웨이 백입니다. 네, 그리고 정가는 83,000원이고요. 할인가로 58,000원, 컬러 총 두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캐주얼하면서도 좀 아메카지 같이 그런 좀 포인트가 있는 룩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제품이고, 가방 자체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전체를 보시면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가장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멜 컬러랑 차콜 컬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차콜보다는 카멜 컬러가 좀 컬러 은은하게 좀 포인트들이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컬러를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랙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된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수록 조금 더 빛이 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수납공이 가장 넉넉한 제품입니다. 우선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에 총 네 개의 프론트 포켓들이 있고요. 또 사이드 포켓이 이렇게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수납공과 투마에서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 메인 포켓 하나에 사이드 포켓 총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크로스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토트백 하나 없으신 분들은 하나 딱 쟁여두시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캐주얼한 룩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좀 플리스랑 매칭을 해봤는데, 사실 플리스를 활용할 때 백팩 말고는 어떤 가방을 들까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의 토트백이랑 매칭하니까 느낌도 괜찮고 활용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의 코디 스펙트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제품으로는 반의 블랙 토트백이고요. 가격은 7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좀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잘 빠졌고요. 또 심플하기 때문에 미니멀 룩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만 딱 보셔도 정말 심플하다,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심플하게 잘 빠진 그런 제품입니다. 또 깔끔하게 글자로 포인트 줬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예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심플한 포인트가 더 이 가방을 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단순히 그냥 블랙 컬러기만 하면 되게 심심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사다리꼴 느낌이 나는 그런 형태로 띄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주는 또 재미가 있고요. 또 이 가방은 어떤 형태가 딱 잡혀있지가 않지만 밑에 부분이 약간 입체감 있게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체감 있는 부분들도 가방에 좀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니멀하지만 그래도 포인트가 있는 그런 가방을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방 세 부분만 그렇게 세밀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메인 포켓 하나에 사이드 포켓 하나만 있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짐을 넣을 때 세밀하게 좀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79,000원이면 뭐 엄청 고가다라고 할 수 없지만 또 엄청 저렴하다라고 하기에는 또 어려운 가방인데, 그런 가방에 좀 잠금 장치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기를 다 찬찬히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 미니멀한 분위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코디를 즐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만한 가방이 사실 잘 없거든요. 디자인을 봤을 때 사실 깔 게 없어요. 정말 예쁘거든요. 요런 느낌의 토트백 찾고 있는 분들은 바로 겟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디 같은 경우에 미니멀한 분위기를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가방과 컬러 톤을 좀 맞추어서 활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와이드 슬랙스랑 청자켓이랑 매칭을 해도 이렇게 소화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깔끔한 베이스 아이템만 이제 착용을 해주시면 이런 가방들은 웬만하면 다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활용도 하나만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민더 워드로브의 페이퍼 레더 토트백입니다. 네, 원래 정가는 59,000원인데요 할인가는 55,000원, 컬러는 총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는요, 종이 질감이 나는 토트백으로서 확실하게 콧이나 뭐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탈백 원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종이 질감이 나는 그런 제품이어서 확실하게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종이 질감이 있다고 해서 내구성이 약하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되게 질기거든요. 질기기도 하고 또 엄청 가볍기 때문에 포인트 주기도 좋지만 실용성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한 거의 6개월 이상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사용할수록 좀 구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구김이 또 제품 사용자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들고 다니면 주위에서 이거 어디서 샀어? 어떤 가방에? 진짜 무지가 많았을 정도로 되게 포인트가 확실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 제품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냐면 이걸 착용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디지펀딕 때 카키 형태의 숄더백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제품은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확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코디에 좀 포인트 더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 너무나 좋죠. 이 제품 수납 공간을 보시면 총 메인 포켓 하나에 사이드 포켓이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포켓 한 개는 좀 크기가 크고 두 개는 좀 반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활용도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도 이렇게 크로스백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백이 활용 가능하긴 한데 앞에 제품과 다르게 끈을 연결하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로스백보다는 이렇게 좀 들고 다니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이라든가 이런 세로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평소에 짐을 많이 넣고 다니신 분들은 좀 활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 자체가 심플해도 가방의 컬러나 소재 때문에 쉽게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옷을 무난하게 입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은은하게 좀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런 가방 하나 딱 해주면 뭐 소재적으로도 컬러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포인트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윈도 워드로브의 미니멀 투웨이 토트백입니다. 네, 원래 정가는 75,000원이고요. 총 지금 세 가지 컬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굳이 아이보리를 꽂은 이유는요. 우선 아이보리의 이런 영롱함 너무 빛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이 좀 잡히고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이 큰 특징입니다. 우선 영어 레터링 하나 없이 되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냥 네모기만 있으면 아마 재미가 없었을 건데 이렇게 밑에 곡선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되는 요소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아쉬운 분 조금 있다면 이게 이런 곡선이 띄고 있기 때문에 가방이 잘 쓰지 않아요. 와우, 좋아요, 구독하기. 우선 메인 포켓이 하나가 있고요. 사이드 포켓이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각각 2개씩 있기 때문에 좀 크기가 면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에 맞춰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토트백은 가방끈을 이제 뭐 이런 기본 형태로 띄고 있고 아까처럼 크로스백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방끈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거를 사이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디 취향에 맞춰서 토트백이나 숄더백 느낌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되게 좀 실용적인 측면이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가방들 많이 만지고 좋아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요소는 잘 없었거든요. 토트백이 이런 디테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의 또 이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컬러감이 3개 있지만 확실히 보면 이런 아이보리 컬러가 너무 활용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컬러감 있는 자켓과 매칭을 해도 활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미니멀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도 이렇게 컬러로 좀 포인트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깔끔한 토트백으로 포인트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분들부터 직장인분들까지 하루하기 좋은 토트백 4가지를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옷으로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이제 신발이나 가방으로 포인트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도 제가 추천드린 토트백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패션 코디에 또 포인트를 줘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